누가복음 13장 24절 20에서 27절까지를 우리 권세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니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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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이 넓은 문이냐, 좁은 문이냐. 물론 구원은 은혜로 받고, 우리 믿음으로 받아서 어떤 의미에서는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번 우리가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문인 이유를 몇 가지 요약을 해보면은, 첫째는,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 같아도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착각한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나는 주 앞에 있었습니다.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 듣는 것도 내가 들었습니다. 제가 주님 알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래.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이불 두어예요. 이불 두어. 그러니까 악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악을 따라가는 사람. 저는 이제 여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13절 14절을 보면 너가 육신대로 행하면 죽을 것이로되 그래요. 죄의성을 따라가서 그러나 영으로 성령으로죠. 영으로 너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웁니다. 이 병행구절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구원의 문은 여기 사람들이 그것을 뭐요? 찾지 않는다는 거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제가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누가복음하고 결합을 해서 이해를 해보면은 첫째는 신앙의 일방적인 관계에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모르는 그런 관계죠. 일방적인 관계. 옛날 몇년 전인가 그책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거 나온 거 있죠. 그러니까 팬인 거예요.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을 성경도 있고 찬양도 하고 또뭐 이런 우리 교회라는 문화적인 생활을 하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막상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일방적인 거죠. 그렇죠? 주님으로부터 듣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 구절을 생각하면서 두 구절이 생각이 나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 구절이 뭐냐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그러니까 주님의 양이 분명히 주님이 인정하는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몇 가지 중요한 세 가지가 있죠. 첫째,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기도도 하지만 주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또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 거죠. 또 주님이 우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 아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양은 주를 따릅니다. 주를 따라.
네, 누가복음 9장 23절도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그렇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왜 여기서 좁은 문이냐, 사람들이 그리 안 들어가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럴 것 같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우리 이 세상에는 악한 일들이 정말 많은데 그 악한 행악하는 것에서 떠나려면 자기 부인이 필요하잖아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죠. 네, 자기 부인적 습관이요. 제가 지금 손 들었는데 보이세요? 네,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요즘 네. 요즘 좀 생각나는 게요. 네. 총신대에서 네. 신학생들 얘기 있잖아요. 네. 아,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를 가증 시히 여긴다는 것을, 네. 그러면서 어떻게 신학생이 되고 어떻게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하지? 하나님은 그들을 알까? 네.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 동성애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무슨 뭔가요? 내용이? 동성애들이 동성애 신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전도사인데 이제 전도사로서 학생들을 갖다가 꼬시는 거예요. 남자 전도사가 남자 그 주일학교 학생들을. 아이고, 그거는 말이 안 되네요. 그렇죠. 네. 그거를 저기 교수가 이제 막 반대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교수를 또 학교에서 징계위원회에 넣은 거예요. 아, 이게 뭐 세상에 왜 신학교가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삶의 기준들이 성경이 지금 우리 신앙의 기준이 못 되고 개인의 어떤 인권이란 것을 가장한 거죠, 사실은. 네, 그런 것들이 너무 들어와 있죠.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잔치를 베풀거든.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아,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는 대상이 나의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보다 우리를 갚을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또 공평하신 하나님,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뭐 이런 것과 맥락이 다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왜 베풀지 말아라 그랬을까, 그거를 조금 고민해봐야 합니다. 아마 우리가 돈을 무한히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에게 돈을 써버리면 가난한 사람한테 쓸 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 다음에 이 부한 사람들은 내가 돈을 쓰면 그 사람들이 또 갚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각자 자기가 돈 내고 먹은 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돈을 쓰는 원칙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거고, 그렇게 썼을 때 그게 복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의인들이 있을 거고
그들이 부활 시에 그들이 뭐 증거하는 거겠죠. 아, 저 사람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다. 뭐 우리 상상이지만 뭐 주님이 그거를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목적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이런 부한 이웃들은 내가 갚으면 또 그들을 갚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완전히 그 룹 자체가 클로즈 돼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돈 내고 먹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 입장에서는 평평하게 된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오픈업 포인트가 그 말씀이시군요, 예, 지금. 그렇죠. 제가 거기 주신 거 보여요? 예, 보여요. 지금 시험 중입니다. 참, 저기 건설실 집사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집에요. 너무 멋있어요. 배경? 네. 이거 그렇게 이렇게 할수 있어요, 파트도. 네, 버추얼 백그라운드를 고르면 돼요.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나는 잘 지금 몰라요, 아직 거기까지는. 자,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픈 룹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점점 이 우리가 하는 복음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복음을 안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아직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울 때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좋은 사회인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정의 원칙을 세울 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이게 누가복음 14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제가 이제 이런 성경 교육을 하면서 물어봐요. 이런 재정 원칙을 가지고 있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관습대로 돈을 써요. 관습대로. 사람들을 쓰는 대로. 아, 저 사람이 한끼 샀으니까 나도 한끼 사고. 내가 이 부한 이웃한테 돈을 좀 쓰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 그 사람한테 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누가복음 14장과 같은 귀한 구절이 우리 삶으로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5장 7절하고 10절을 권세집사님 읽어주세요. 저 지금 이거 가지고 놀고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가 세 개가 나옵니다. 세 개가. 근데 다 구원 비유예요. 구원. 근데 그 구원 비유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를 찾아야 하는데 그중에 아마 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네. 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사람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실은 전도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해야 하고, 아, 이걸 믿으라고, 때로는 권유, 때로는 약간의 협박,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점차 개인화돼가는 개인주의화돼가는 세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강요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전도를 기뻐하시는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겠죠?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자, 15장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두려워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고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돌아온 자를 측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품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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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이제 탕자의 비유는 너무 잘하니까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람이 고난을 겪어봐야 옛날에가 좋았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게 회개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다. 그래서 15장 20절에 보니까 돌아가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나온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는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돌아올 것을.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돌아올 때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근데 여기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또 다른 탕자가 하나 있습니다. 집에 있는 탕자. 분명히 집에 있었고 아버지가 옆에 물리적으로는 옆에 있었는데 마음으로는 멀었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뭐 저 사람 구원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혹시 그렇다면 이게 형의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전도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혹시 내가 안 했더라도 내가 하는 전도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전도나 전도도 또 양육도 그래서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돌아오게 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는 마음. 이거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그걸 불쌍히 여기고. 아멘. 아멘. 자, 혹시 아멘. 여기 혹시 나눔하실 거 있으면 나눔하십시오. 여기까지. 돌아온 탕자가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이긴 한데 네. 보면 볼수록 깊이가 있고 참 그게 인간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내가 스스로 신앙이 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가 참 자주 있다는 거를 깨닫게 그렇죠. 됩니다. 네, 아멘, 아멘. 이제 권세 집사님 말씀 측면에서 보면 그 요한 1서 1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빛 가운데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 가운데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깨끗하게 한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만약 너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장이나 그러죠. 그러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또 죄인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항상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요한복음 6장 55절을 보면 이 예수님의 육신과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육신은 참된 양식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요. 리얼 푸드, 리얼 드링킹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주의 만찬에서 먹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함으로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깨끗해짐, 죄사함, 그 죄사함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가 드려야 하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디 양식과 음료를 가끔 먹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양식과 음료는 매일 먹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아멘.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불의의 재물. 이게 이제 영어로는 보면은 worldly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적인 재물. 그러니까 뭐 재물 자체가 악하고 그런 건 아니죠. 재물은 중립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그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도 있지만 또한 악한 목적에 사용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재물로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 재물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네. 그 재물이 여기에 불의의 재물 또는 worldly 재물이라고 얘기한 것은 네. 비록 그 재물을 좋은 방법으로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하라는 이런 뜻으로 읽혀져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그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칭찬하는 것은 뭐냐면은 재물을 얻는 방법 때문에가 아니고 재물을 얻는 방법 때문에가 아니고 그쵸, 그 친구한테 쓰는 거야. 이제 친구를 네, 네. 친구의 다른 사람에게 썼다는 거야.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썼다는 걸 칭찬한 것처럼 보여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은 것이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재물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데 충성해야 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1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거지 나사로와 또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째, 죽은 사람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 음부는 이제 구약 시대에 사람이 죽으면 가는 장소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이 아브라함의 품을 신학자들이 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낙원. 그래서 아브라함 품과 음부에 있다. 그다음에 또 아주 흥미로운 게 있어요. 세상에서 좋은 것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은 뭐요? 괴로움이 결과가 있고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위로가 있다고 그럽니다. 요건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에요. 대부분 이제 권선징악 또는 뭐 이런 것과 비슷한 맥락인 거죠. 여기 뭐 나사로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 이런 이야기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부자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인데 전혀 이웃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 혼자만 배불리 먹고 살았던 이 부자는 뭐예요?
죽음 이후에 괴로움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자는 나중에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뭐 교리적으로 해석할 수는 교리적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부자들이 영적으로 위험할 소지가 뭐냐 이웃 사랑이 사실 오히려 다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부자가 더 위험한 거죠. 결국은. 그다음에 낙원과 음부는 서로 건너갈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 누구복음 17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아주 귀한 구절이죠. 이것도. 제가 들은 어느 간증은 김동호 목사님이 간증하신 건데 자기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이 누가복음 17장 딱 10절 읽고 내려가셨대요. 그 은퇴 설교를 이거 한 절로 딱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고 내려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우리 안에 자기의가 많아서 혹시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을 때 그걸 자랑하고 싶고 물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야 될 때도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is unworthy of, 뭐 이런 거예요. 여기 보니까 무익한 종이라를 그렇게 했더라고, 영어로.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만한 가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야, 고마워. 감사해. 라고 할 만한 가치가 없는 죄인이란 뜻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한 것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조금 아까 네, 말씀하시죠. 나사로, 네. 나사로에 관련해서 네. 그거를 읽을 때 네. 나는 나사로처럼 가난한 때가 없었고 네. 필요하자면 어쩌면 부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죠. 여기 읽을 때마다 좀 섬뜩해요, 사실은. 네, 예. 돈을 잘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가겠습니다. 17장 20절에서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 알이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네. 이것도 아주 신비로운 구절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한 몇 가지 안 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거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혹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는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관계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완해 줄 수 있는 구절이 이제 로마서 14장 17절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죠. 성령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함께하심. 네, 성경을 보면요. 네. 하나님 나라라는 그것을 그것에 대한 뜻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우리가 죽으면 갈 수 있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잖아요. 네. 같은 거죠. 같은 거죠, 근데.
같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때, 아니 아니. 우리가 어, 우리 살아있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곳 위주로 해석을 해서 그러는 거고 실제 어디 있든지 그게 이 땅에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있는 상태이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거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니까 새하늘 새 땅도 천국이 맞고 여기도 천국이 맞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보이는 게 아닌 영적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지금 문 집사님 말씀하신 거는 좀 넓은 의미에서 그런 것 같고요. 아니죠. 그게 본질이죠. 그게 본질인데 그러니까 봐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서 회개하고 했는데 내가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럼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가는 천국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이지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잠깐만. 우리가 이제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조금 설명을 제가 할게요. 이걸 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우리는 예, 수학이나 물리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정의를 어떤 관점에서 정의하냐에 따라서 그 도메인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의를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해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천국이라는 것은 네. 사실 우리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나라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한번 거기 한번 가면 거기 있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천 하나님 나라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니 아니 아니. 그게 뭐 본질을 그러니까 자 예를 들면 이 하나님 나라는 스테이터스죠. 스테이터스니까 내 안에 천국이라도 그것도 천국이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도 천국인 거죠. 그러니까 정의를 어떻게 하냐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과학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돼요. 과학하는 사람은 그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눈에 보이는 거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좀 어렵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걸 하면은 여기 미국하고 네,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유럽에 있으나 나의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 안에 마음의 평안이 있고 그러면 내가 여기 있을 때는 그게 행복이 아니고 미국에 있을 때 행복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복이라는 본질을 말할 때는 그 행복은 내가 미국에 있든지 유럽에 있든지 여기에 있든지 또 행복은 행복인 거죠.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수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유형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도 천국이고 같은 것도 천국인 거예요. 그건 어쨌든 끝나고 좀 논의하겠습니다. 여기는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자, 네. 자 세리 기도입니다. 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하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여기 보니까 참 자기 자랑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이 와서 자기가 막 자랑하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아, 저는 죄인입니다가 더 바람직한 태도 같아요. 항상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마음. 그 다음에 삭개오의 구원입니다. 삭개오의 구원. 19장 제가 읽을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참 아름다운 거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그 강도 두 강도 말고는 마지막 복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마지막에 복음 전한 거죠. 삭개오가. 근데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으니까 굉장히 부자였고, 그러나 그 중심이 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집에 가신 거죠. 근데 이 삭개오는 무슨 예수님을 구원 구주로 고백하고 막 이런 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움직였어요. 회개가 일어났고 또 소유를 나누는 이웃사랑의 마음이 생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구원을 선언했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아, 그러니까 구원은 신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교리나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우리가 너무 교리화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여기 보면은 이미 그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께로 오자 예수님은 이미 선언했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고백을 안 했어도 내 구원,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이미 구원이 진행된 거고, 내가 아무리 언어적으로 고백을 해놨더라도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으면 구원이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가 많아요. 아멘. 여러 번 있어요. 네. 네. 중심을 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위선을 그렇게 싫어하신 것 같아요. 위선을. 그 마태복음 23장 보면은 눈먼 인도자들아, 회칠한 무덤이여,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자,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조심해야 될 거. 방탕, 술취함, 염려. 방탕할 것 같지는 않아요. 술 취할 것 같지도 않는데 염려는 조심해야 돼. 진짜 우리 안에 염려가 없는 것이 참. 그래서 성경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주가 너를 돌보심이라. 마태복음 6장 27절을 보면 그래요. 네, 너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우리 이 빌립보서 4장 6절은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아뢰 것을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염려는 생각이 다른 것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염려, 이 세 가지로부터 잘 벗어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의 반대가 결국 뭐냐면 기도하고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깨어 있는. 자,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슨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느냐 관점에서 보면 중요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 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우리가 성도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믿음의 공동체에서 또는 가정이나 또 교회나 믿음의 셀이나 목장에서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럼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 돌이킨 후에 네?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주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래서 돌이키는 것도 승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베드로가
자기를 배반할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허락하고 어떤 부분은 뭐예요? 기도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안 넘어지면 좋지만 넘어졌더라도 주님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도 중요한 승리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자, 보겠습니다.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이 비싼 기도를 스데반도 했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되는 모범이 됩니다. 뭐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 요 정도 다는 못 외우더라도 저는 이제 성경을 한절을 다 외우기보다는 중심절 위주로 외워요. 그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외우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34절을.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도 이런 기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사하실 것이요 너희가 사하지 아니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무서운 말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어떤 사람을 봤는데 네.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네. 그 사람을 내가 용서 안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렇게 하면은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해주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권면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게 그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저기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권면할 때 그래요. 그 이제 에스더한테 기도해라 그러는데 에스더가 잘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왕한테 지금 나간 지가 벌써 한 달이나 다 됐다고. 네. 근데 이제 그때 모르드게가 하는 소리가 너가 만약 이것을 안 하면 유다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사오나 너희는 망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죠. 예. 이제 그게 하나님의 주권과 만약 진짜 그 영혼을 구원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행하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애정과 예지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그걸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개인의 어떤 자기 선택, 자기 선택 관점에서는 자기가 행동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유의지가 있다는 걸. 그래서 뭐 말씀으로 의견을 나누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안 나누면 이게 자기 의가 커가지고 사람들 의견을 잘 못 받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강도의 기도입니다. 강도의 기도와 구원. 23장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도 중심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예. 무슨 말도 길게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예수님이 옳은지를 알았어요, 일단. 예수님이 옳으신지 알았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 구원을 초청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완전히 죽기 전에 땡 잡았어, 이 사람은. 우리가 그래서 그 뭐냐 그 사역 있죠. 우리 저기 죽는 호스피스 사역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호스피스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죠, 사실. 자, 그다음에 이제 24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성경을 풀어주신 장면이에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을 쓴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오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은 선지자, 또 율법, 시편,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것에 있는 것에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구속사적 관점에서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어디 보면 아냐면요. 어디 보면 아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이런 데 보면, 베드로와 바울이 구속사점 관점에서 설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아마 이 예수님이 했던 방식이 그거 비슷하지 않을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순절 때 부활하셨죠? 그래가지고 오순절까지 이 50일간인데 그게 약 40일간 부활하신 채로 계셨고 열흘간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오순절 때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이 명령 때문에 위로부터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것은 쉽지 않는 이야기죠.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적용이자 이제 요약입니다. 자,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 땅에 평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라 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오기를 고대하는 예수 그리스도, 겸손히 기도하라 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고 나눔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육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한 겸손한 마음 부어주시고 순종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마치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이제 녹음을
중재하겠습니다.